1894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농민들과 동학교도들이 횃불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역사 2 뉴스에서는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집중 탐구합니다. 동학 농민운동을 이끌며 농민이 주인인 세상을 꿈꾸었던 전봉준.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2 뉴스의 최현지입니다. 조선 후기엔 탐관오리의 횡포가 심해지고 또 이에 따라 농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이때 경주에서 최재우가 농민들의 마음을 읽는 민족 종교인 동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 평등을 주장한 동학. 동학은 평등사회를 원하던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이에 조정은 동학이 세상을 속여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를 들어 최재우를 처형하고 동학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학은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동학 농민운동의 발단이 된 사건이 전라북도 고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 어떤 사건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도는 곡창지대로서 탐관오리들의 수탈 또한 매우 심했습니다. 특히 고부군수 조병갑은 그 정도가 심했는데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공덕을 칭송하는 비석인 송덕비를 세운다고 고부 지역 사람들에게 천여냥의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은 저수지를 만든다고 백성들을 혹사시키고 그 저수지의 물에 세금을 붙여 강제로 거둬들였는데요. 이에 몰락한 양반 출신인 전봉준이 고부 인근의 농민들에게 사발통문을 돌려 봉기를 계획했습니다.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나겠는가? 고부 관할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처단하자! 1894년 1월 전봉준이 농민 천여 명과 함께 고부 관할을 습격했지만 조병갑은 이미 눈치채고 도망간 뒤였습니다. 조병갑의 횡포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동학 농민운동의 계기가 된 고부 농민 봉기인데요. 이렇게 동학 농민운동의 첫 시작은 단순한 농민 봉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봉기를 수습하기 위해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는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가혹하게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동학이 신분 질서를 어지럽혀 눈에 가시었던 차에 농민 봉기가 일어나자 그 원인을 동학 교도들이 선동한 것처럼 꾸며 탄압을 시작한 것이죠. 이로 인해 동학 교도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그해 3월에 농민들의 동학 교도들까지 합세한 봉기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불길은 흥덕, 고창, 부안, 금구, 태인 등 전라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전봉준, 김계남, 손화종을 지휘부로 하는 동학 농민군은 정읍의 황토현, 그리고 장성의 황룡촌에서 관군과 격전을 벌였는데 이때 대나무로 만든 장태라는 무기를 굴려 최신 무기를 지닌 관군의 진영을 돌파해 승리했습니다. 이후 동학 농민군은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전주성까지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느낀 조정이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고 청나라의 군대가 상륙하자 이를 빌미로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일본군까지 파견되었습니다. 일본군까지 개입되어 사태가 커지자 조정은 동학 농민군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며 해산을 요구하는데요. 이에 동학 농민군은 탐관오리의 횡포 금지,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신분 제도를 철폐, 과부의 재혼을 허락하는 등 사회적인 악습 폐지,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경작하는 토지 제도 개혁을 골자로 하는 폐정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은 이 안을 받아들였고 1894년 6월 동학 농민군과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습니다. 전주 화약을 통해 농민들은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라는 자치기구를 설치했는데요.
농민들 스스로 집강소를 운영하며 그들이 원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고부 농민 봉기부터 전주 화약까지를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라고 하는데요. 1차 봉기는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항하는 반봉건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화약을 통해 얻어낸 직강소는 농민 스스로 그 지역을 통치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지금의 지방자치 제도에 비교되는 매우 획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입한 일본군에 의해 상황은 이상하게 전개되고 마는데요. 해서 동학농민군은 다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조정은 전주 화약으로 동학농민군이 해산했으니 청과 일본 군대에게 돌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청나라는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일본군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머무르다 급기야 경복궁을 점령, 고종을 협박해 김홍집을 우두머리로 하는 친일 내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나라 군대를 공격해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이는 조선에서의 청의 영향력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 야욕을 여실히 드러낸 행동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 한다. 이번에도 우리 농민들이 힘을 모아 일본군을 몰아내자. 이번엔 전봉준뿐만 아니라 동학교단 전체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총 병력이 20만에 달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던 동학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 그리고 관군 연합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전봉준의 주력 부대가 우금치를 공격하자 일본과 관군 연합군이 무차별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이 고개를 넘으려 하면 일본군은 산마루에서 사격을 했는데 화승총, 칼, 활, 죽창, 농기구 등을 든 농민들이 기관포와 대포 등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대항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사투 결과 우금치 전투에 참여한 수만에 이르는 동학농민군 중 겨우 500여 명만이 목숨을 건질 만큼 참패를 당했습니다. 우금치 전투의 패배로 후퇴한 동학농민군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며 재봉기를 준비했지만 1894년 12월 동학농민군 지도자인 정봉준이 체포된 이후 김계남, 손화중이 차례로 체포되면서 고부 농민 봉기로 시작해 우금치 전투까지 근 1년간 지속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기까지를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라고 하는데요. 2차 봉기는 일본과 같은 외세에 반대하는 반외세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비록 일본의 개입으로 실패로 끝이 났지만요. 동학농민운동은 농민 스스로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고자 했던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며 외세와 맞선 동학농민운동. 그 중심에는 녹두장군 전봉준이 있었는데요. 전봉준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봉준은 1855년 전라북도 고부의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훈장이었던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운 전봉준은 어릴 적부터 시를 지을 만큼 총명했는데요. 성인이 된 전봉준은 아버지처럼 훈장 일을 하거나 한약방을 내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35세를 전후해서 동학을 접하는데요. 이후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줄 것과 동학에 대한 탄압 중지를 주장하는 교조신원 운동에 참가하는 등 손화중, 김계남 등 동학교도의 주요 인물들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전창혁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대항하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조병갑의 학정이 계속되자
1894년 1월 전봉주는 농민들을 모아 고부 관할을 습격해 고부 농민 봉기를 일으키고 나아가 전주성까지 점령하는 동학 농민운동 1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1차 봉기 후 조정과 전주 화약을 맺은 전봉주는 전라감사와 담판을 했는데요. 전라도 각지에 농민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와 무력을 행사하자 이를 몰아내기 위해 동학 농민운동 2차 봉기를 일으켰고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며 그의 꿈은 좌절되고 맙니다. 1894년 12월 우금치 전투에서 후퇴한 후 관군을 피해 다니던 전봉주는 부하인 김경천의 밀고로 전라도 순창에서 체포되고 한양으로 압송되는데요. 일본 검사의 신문에도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전봉준. 그리고 1895년 4월 전봉준은 잇따라 체포된 손화중 등 동학 지도자들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41살 한창의 나이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 전봉준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운 것이 무슨 허물이랴. 나라 위한 일편단심 그 누가 알리오. 지배층에 저항하며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꾼 전봉준. 당시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 노래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주로 파랑새는 파란색 모자를 썼던 일본군을, 녹두꽃은 몸집이 작아 녹두장군이라 불렸던 전봉준을 뜻해 전봉준이 일본군에게 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바람이 담긴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조정은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는데요.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도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바로 청과 일본 양국 군대는 동시 철수하고 동시 파병한다는 텐진조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오늘 나라방 뉴스에서는 청일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화약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일단락 지어지자 조선조정은 청과 일본 군대에 철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이를 받아들여 철수를 준비했지만 일본은 조선이 동학농민군과 합의한 개혁안을 시행하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등 온갖 구실을 만들어서 철수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기회를 틈타 조선조정을 장악하려는 속셈이었죠. 그리고 나아가 조선의 종주국임을 자처하는 청나라를 몰아내기 위해 일본은 아산만 앞바다에서 청의 함대를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청나라의 군대는 한반도 내에서 패전을 거듭하며 만주로 밀려나게 되고 일본군은 만주의 리순과 다른 그리고 타이완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주와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던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삼국 간섭으로 일본을 압박하자 일본은 랴오둥 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견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동학농민운동은 농민에 의해 주도되고 또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민층의 타격이 심각했다는 점, 또 이 운동을 빌미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등 외세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동학농민운동의 저항정신은 한말의 의병항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역사 이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